일단은 우리 186, 13684 요 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깃이 있는데 네. 요거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깃 협업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깃 협업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개념을 요 게임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깃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데 터미널, 전부 터미널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vbeam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프로젝트스 이미 있네? 하나 만들게. 이건 여기까지는 알지 다. 네.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여기서 내가 하이라는 파일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 오케이? 네. 에코. 나 에코를 그냥 하면 화면에 줄려. 이렇게 하면 뭐다? 여기 줄려. 그 다음에 캐시 뭐다? 파일 내용 출력한다. 여기다 하이를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하이 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내용이 덮어서진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싹 사라지고 요 내용은 한다. 근데 만약에 덮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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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요거를 좀 자세히 수정하고 싶다. 그래서 윈도우 같으면 메모장이 있겠지. 근데 요 배시 환경에서는 빔이라는 게 있다. 빔 A탭. 오케이? 네. 더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안 되고 꼭 A를 눌러야 된다. A를 누르면 무슨 모드가 된다? 끼워넣기 모드가 된다. 오직 이때만 수정이 가능. 오케이? 네. 다시 이제 원래 모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ESC. 다시 수정 모드로 바꾸려면 A.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ESC 눌러서 이걸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꼭 A, 끼워넣기 모드가 아니라 ESC를 누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이라 콜론 눌러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Q 느낌표 하면 뭐다? 나가는 거. 이거는 저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겠다. 그거는 ESC를 누르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W가 뭐다? 저장. 근데 저장과 함께 나가겠다. 그거는 뭐겠어? ESC 누르고 이건 다음에 WQ 느낌표. 이거는 저장. W가 저장.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에 자 가끔가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요거를 하나 더 눌러서 JS 사이트 6으로 한 번에 이동. 여기서 자 ls-alh 하면은 현재 뭐야 이거 사이트 7이구나. 우리 사이트 7로 가자. 현재 이 파일밖에 없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수정하고 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현재 내가 이걸 수정하고 있지. 네. 이 수정된 이 파일은 어디 지정되냐면은 여기 지정된다. 오케이? 다시 한번 현재 이 파일은 내가 저장하기 전에 약간 임시본 같은 거잖아. 네. 그치? 이 파일이 현재 바로바로 저장이 될까 아니면 임시 저장소에 들어있을까? 임시요. 그게 파일이 요거야. 내가 빔을 켰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야. 그럼 반대로 내가 요거를 저장을 해서 끄면 어떻게 될까? 이 파일이 남아있을까? 이 파일이 이제 삭제가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얘를 그냥 꺼버렸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 날아가지 않고 얘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꺼졌기 때문에 얘가 남아있겠지.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빔에서 A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예전에 이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이 같은 파일을 고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겠어? 근데 해당 파일이 여기 있다는 건 뭐야? 다른 곳에서 빔을 작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냥 열래? 무조건 편집할래? 복구할래? 삭제할래? 끝내기 할래? 버리기 할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Q를 눌러. Q. 끝낸 다음에 뭘 삭제한다? rm.a 탭을 눌러. 얘가 뭐겠어?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이지. 얘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가끔가다 저런 오류가 나오면 이렇게 고쳐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게 기본적인 빔 사용법이야. 얘를 알아야 돼. 얘는 리눅스의 기본이고, 대쉬의 기본이고, 깃할 때도 얘가 좀 쓰인다.